예, 지금부터 녹화 들어갑니다. 오늘 각설이 나쁜 수와 별이공주님에 대해서 특별히 방송을 해서 유튜브에 본인 허락하에 유튜브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각설이 나쁜 수님은 금년 나이가 65세, 달린 사실 본립하겠듯이 별이공주님은 금년 나이 37살, 두 분이 28살 차이 나는 부부입니다. 부부. 알았죠? 자, 그걸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각설이 나쁜 수, 네, 안녕하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예. 근데 저 추억님이세요? 네, 저예요, 푼수님. 아, 근데 오늘 이렇게 음질이 좋아. 이렇게 전화 사. 자, 이 전화 내용은 지금 한게 아니고요. 예, 2012년 8월 15일 날, 예, 오전 10시 53분에 했던 것을 예, 다시 해서 녹화해 드리는 겁니다. 아휴. 잠은 그걸? 지금 세이 아니, 라디오, 우리 예. 위만 들어도 방송 듣고 계셨어요? 예? 우리 방송 듣고 계셨냐고. 방송 저기 나는 이 컴에 들어오면 조금 컴바도 예. 바둑 좀 이렇게 두고 그러다 바둑 둘땐이 음악 들으면 바둑 아니, 니마트로 또 걱정돼서 안 그래서 들어와서 세일아들도 안 듣고 전화가 안 된다고 방송을 그런. 안 듣다가 가끔 이제 들어요. 내 얘기 들어보세요. 언제 들으냐면 바둑이 끝날 때. 아, 제 얘기 끝날 때. 들어보세요. 네? 아니, 바둑을 두시는데 니마트로트는 좀 듣고 들으셔야지. 당연히 지금 아, 노래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 통화가 안 음악을 되지. 들으면서 바둑을 두면요. 아, 내 얘기 승률이 들어봐요. 떨어져. 혼자만 얘기하지 네? 말고. 아, 아이고. 승률이 떨어진다니까. 승률이 뭐 승률이 문제야? 니마트로도 방송 능력이 아니, 문제지. 나는 5영이를 한 가지밖에 못해요. 오영이라서 한 가지밖에 못 하세요? 두 가지 못해요. 두 가지 못 하세요? 네, 우리 추영님은 뭐 B형인가? A형들은 8가지를 하는데 한꺼번에. 저는 F형이에요, F형. 만약에 식당 가잖아. 신발 걸 끊고, 에? 카드 결제하고 노래 부르면서 이빨 쑤시면서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 나는 5영이라 여러 가지 아니, 못해. 저는 F형이라 저 화성에서 온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F형은 그런 게 있나? 아니, 바보, 그러자면 오늘 바보. 그저 바보형. 8.15 해방날인데. 예. 아니, 해방날이 아니라 어저께 저 한국절 날인데 어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아, 제 얘기 들어보세요. 경찰서 전화가 왔어. 오늘 진짜 무대 좋으네, 여기 인천에. 각설이나 푼수님께서 그 고등학생들하고 폭주를 했다고 신고가 들어왔어. 누가? 어제 밤새도록 그저 일산 시내를 활보하고 다니기 때문에 태극기 들고. 아니, 나는 이제 솔직히 요즘 얘기하세요. 일산에 없어요. 요즘 일산 안 여기 계세요? 인천 우리 그 30대 전장 엄마지 인천 그 가자동에 아. 그때 아파트 작은 방에서 지금 방송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아. 네, 지금 몇 달째 저기 우리 30대 전장 엄마 집에 와 있어요. 아, 푼수님이 아니고 나모님이 그러셨다고 그러시네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 아니, 봤어요. 그러잖아. 지금 비가 무지하게 오네. 예, 여기 비가 인천에. 많이 오죠? 네, 거기 그 우리 그 추억님이 그 내가 누가 그러던데 여기 음방에서 네. 추억님이 일산에 안 사시고 예. 저기 캐나다인가? 아니, 캐나다가 아니라 일산에서 좀더 가다 보면 중산동이라고 있어. 예. 거기 사십니까? 예, 맞아요. 아니, 솔직히 말해봐요. 예, 맞아요. 아, 근데 두 군데 여기 방 안에 방상님인지 누군지 정보를 아주 무슨 호구조사로 했나? 근데 중산동에 사시면 거의 부자 동네인데. 네, 가난한 동네 살아요. 산 밑에 천막 치고. 아, 가자동? 가자동 옛날에 그 나올 가난한 동네 옛날에 아니고 웬 일산에서 33년째 살고 있거든? 웬 가. 옛날에 아니, 가자. 아, 10년 전에 내 얘기 들어봐요. 좀 말소리 좀 끝까지 들어. 가자동이 아니고 그쪽으로 가난하게 옮겼어요, 산다고, 가자동. 가난하게. 그때 정말 눈바닥 많잖아, 그죠? 아유, 혼자 얘기하네. 참 미치겠네, 난. 아, 왜요? 아, 형님은 웃기네? 혼자 내 얘기를 좀 들어주고 좀 얘기를 아, 하지. 누가 진행자고 누가 그저 참여자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 내가 가난하게 삽니다. 중산동에서 가난하게 천막집 산다 했더니만 웬 가자동을 얘기해서 끝도 안 돼, 끝도 없어. 아이고, 참. 아니, 나좀 살려주고 해. 본인만 살려고 하지 말고. 지금 왜꼭 늦게 전화해서 이렇게 사람 곤혹스럽게 만들어, 형님? 아, 근데 하여간에 우리 그 추억님 그 방송 들어보면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가워요. 일산에서 내가 33년째 살고 있는데, 네네. 가끔 우리 그 30대 전쟁만하고 사실은 그 일산에서 많이 7년째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예. 근데 그뭐 길거리에서도 보셨다 하고, 네. 나는 궁금하 죽겠어요. 예, 우리 추억님 얼굴이 미남인지, 얼굴에 점이 있는지. 궁금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오셔서 음악 들어주시고 전화 통화해서 재밌는 얘기 해주시면 돼요. 아, 근데 오늘 웬일이야? 왜 남자가 남자한테 신경을 써요? 아니, 내 말 들어봐. 오늘 웬일이냐고. 뭐가 웬일이에요, 또? 아, 우리 여기 안방에 네. 우리 30대 전생 엄마가 테레비를 보고 있는데 보통 때 같으면 이게 쫓아 나와서 저 망치로 때리거든, 내 뒤통수를. 아, 뒤통수를. 시끄럽다고 저 방송 시끄럽다고. 아, 어쩐지 그 저 목소리가 큰가 봐. 어쩐지 보니까 뒤에 형님 머리 빡빡으로 밀었잖아요, 항상 아니, 각 다니실 우리 왜 때. 바보 부장님은 나가셔? 아, 나가다 들어오시 방송 준비하시는 거 신경 쓰지 아니, 왔다 말고. 갔다 하시더라고. 신경 쓰여가지고. 예, 그 뒤에 보니까 머리를 빡빡으로 깎고 다니셨잖아요. 예. 알죠? 예. 뒤에 한 머리 돼서 하도 엄마한테 망치로 맞아갖고.
그 내가 죽지 않은 것만 다행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에서. 예. 한인들의 각설이 공연을 한 그 2008년 4월 달에 강남 한평 나비 축제도 내려가서 5개월 정도 하다가 말아 가지고 네. 그래 가지고 나는 그 각설이 공연을 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지금 4년째 못 하고 있어요. 그래요? 수다배도 끊고 당일도 끊고 모자지간이라. 아, 모자지간이라. 끊으니까 세상 살 맛이 없네. 예, 그래요. 그냥 모자지간 여들인데. 근데 이제 사연이 있긴 있어요. 우리 그 삼촌 전정 엄마가 네. 4년 전에 뭐 모자점을 보고 와 가지고 예. 너 각설이 공연 그런 거 거짓 새끼들 염병 떠는 공연 하지 마라. 네. 내가 너의 그 전생의 애인인데 내가 네. 나한테 모든 것을 다 해주마. 네. 아, 그래가지고 그럼 어떡하냐고 물어봤더니 아 그렇죠 형님 얘기 다 끝나 지금 시간이 했는데. 시간이 이제 끝났으니까 다음 달에 야, 그래가지고 이따가 내일 전화해 또 기다리거든요. 아 그러면 저 시간이 다 됐어요? 다 됐어 꼭 늦게 전화해서 그래요. 벌써 다 끝나. 아 그러면 노래 한 곡 해야겠다. 안 돼 안 돼 지금 시간 네, 다 됐어. 네? 안 돼 안 돼 노래도 못해요? 네 못해 지금. 아이고 이거 아니 그러면 뭐 아니 인사하라고 끊으셔. 얘기 좀 붙들고 꼬리 물지 말고 예, 또 예? 아 노래 한 곡만 좀 시켜줘요. 아 싫어요. 단장의 미아리 곡에 국장님이 허락하시면 하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말을 시켜가지고 시간 다 잡아먹었네. 국장님 어떻게요 지금 아, 1절만 할게요. 1절만요? 노래 한 곡 예, 하시라고 예, 아, 국장님이 아, 국장, 아니 그래도 국장님이 오, 허락하셔서 예. 아, 형님 알잖아요 국장님 저 승질나면 네? 욕하시는 거 그, 아, 한 1절만 불러 그러면 아니, 형님 예 그래요. 아, 당... 아유 나 이거 큰일 났네. 아 이게 말을 시켜서 그래. 누가 말을 시켰어? 노래하려고 올라왔더니 단장님 미아리 곡에 오늘 그 저 8.15 저 광복절 날인데. 예 알았어요. 오늘이 2012년 오늘이. 예, 얼른 형님 노래 한 곡 부르고 피난 가실 준비하셔. 네. 전쟁 나서. 전쟁 나서 지금 출발해요. 네, 네, 네. 얼른 아유 참. 말이 많다. 많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래? 아니 각설이가 아니고. 아 본인이 말이 많은 거지 내가 말이 많은 게 아니고. 말이 많은 어떻게? 에이, 기다려. 아, 그러니까 노래를 안다 보는데. 빨리 틀어봐요. 아유, 참. 나가고 있어요. 예. 자, 여기는요. 자, 아, 오늘 그저 8.15 네, 해당 날입니다. 지금 막 동남아 순회를 마치고. 네. 리마토르트의 무대우로. 자, 세계적인 훈수 옆에. 자, 오늘의 비장. 오늘이... 박순나 훈수를 소개합니다. 네. 아직 전주 나가요. 내가 소개하잖아, 지금. 아이고, 참. 한정의 미아리 곡에. 1950년 6월 때 노래죠?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좀 내려주시겠어요. 아니 근데 거기서 끊어. 그래가지고 노래를 다 못하고 끝났죠. 2012년 8월 15일 예, 아침 6시 53분에 했는데 그 당시 추억입니다. 목소리는 추억님이 진행하실 때 전화라이브 그때 다 못하고 그냥 늦게 걸어가지고 딱 끊어버렸는데 지금 오늘이 2019년 5월 13일이죠 예, 꽤 오래된 7년인가 8년 된 전 가슴 아픈 수가 전화라이브 했던 거를 녹화하면서 특별히 올려드렸어요. 지금 마침 오늘 이 방에 배리공주님 예, 전생엄마라고 불리는 배리공주님 올해 37살이에요 그리고 가슴 아픈 스님 올해 65 28살 차이 나죠. 장인 어른이 예, 12살 차이 난다래요. 저 분수님보다 77살. 그래서 여기 다 없는데 다른 테이프를 들어보면 예, 장인 어른이 애국에서 하시는데 와가지고 둘이 있는데 딱 갑자기 들어서 차리고 들어갈 것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푼스님이 피해서 얼로 다른 방으로 딱 피했는데 거기에 장인어른이 들어오려고 막 폼을 잡는 거라. 그래서 그런 사연들 그리고
이제 장인어른이 또 오시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룻밤 자고 가면 괜찮은데 안 가시는 거라. 그러면 계속 집에 계시면은 분수님은 어떻게 되냐면 PC방 가 도망가는 거예요. PC방으로 도망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베리공주님이 또 보고 싶잖아. 그러면 밤 12시 되면은 집에서 살짝 그 살짝 아버지 몰래 원래 먹을 거 싸가지고 PC방 가는 거예요. 가서 둘이 밤새도록 노는 거예요. 아침에는 들어갔다 누가 들어가 혼자 들어가. 자, 베리공주 혼자 집에 들어가고, 예. 이런 세월을 오래 했죠. 근데 최근에 들어보니까, 예, 할 수 없잖아요. 딸이 아무리 나이가 많이 차이 나도 가슴이 나쁜 세월 뭐 사는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승인을 해서 이제 지금은 두 부부가 돼서 잘 살고 있는데, 예, 그런 사연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녹화해서 유튜브에 본 요청에 따라서 올려드립니다. 알았죠?